안녕하세요. 오늘 42페이지 할 차례죠. 지난주에 한 게 1조 목적, 2조 용의 정의, 그리고 3조 중개대상물, 4조부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시험에는 용어 정의, 중개대상물 한 문제씩 각각 출제되고 공인중개사 제도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지난주에는 세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러면 8주 동안 하면 한 주에 다섯 문제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비교적 덜 중요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42페이지 오늘부터가 이제 핵심적으로 최소한 다섯 문제 이상씩은 시험에 출제됩니다.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11월 달부터 하신 분도 계실 텐데 1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서서히 지쳐 올 때가 됐죠. 너무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5월 달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하나씩 채워가면 됩니다. 10월 26일 날 정상에서 해야지 미리 5월 달에 시험 볼 것처럼 공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너무 모르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신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42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인데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는 1961년도 소개여건법에서는 신고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허가제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등록은 등록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기속행위입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1999년 4월 달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니까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언제 허가 나옵니까? 물으니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만 허가 총량제를 실시해서 한 명 폐업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그 허가제와 등록제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종전 신고제와 지금 등록제의 차이점은 신고는 신고 요건이 간단합니다. 특별히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 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제는 모두 일단 자격을 다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라든지 의사, 약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모두 등록제입니다. 일단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까다로운 요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 요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 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그러면 등록 절차를 보면 개업하는 절차인데요. 등록 절차.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를 보면 등록을 한 자잖아요. 그래서 등록 절차가 바로 개업 절차입니다. 우리 교재 50페이지에 보면 교재 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50페이지에 보면 등록 절차,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하려면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도 출제되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고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또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자세한 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실무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도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받고 사무소를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인 이유는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적법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록 처분 및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5조 1항을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법률에는 보면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행규칙까지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증 교부받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이 뭐냐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앞으로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규칙까지 본다면 시행규칙 별지 6호 등록증 서시까지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은 맞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걸 서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서식 58페이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보면은 밑에 등록인장인 변경인장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내주기 전에 찍어야 이거 등록증에 등록된 인장을 찍어서 내주겠죠. 따라서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면 된다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등록의 계략적 절차를 미리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 4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메뉴에 등록의 성질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은 1인 1등록 대인 처분입니다. 대물 처분이 아니고 대인, 즉 사람에 대한 행정 처분입니다. 그래서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각종 자격증, 운전면허증 모두 일신전속적이죠.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면허 취소 없어도 운전자가 사망하면 면허 효력은 상실됩니다.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처분입니다. 대인적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축주가 사망을 해도
건축주 변경 신고만 하면 계속 건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대신 사망신고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죠. 일신전속적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44페이지 등록관청입니다. 2번에 양가로 1번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시장 뒤에 가로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관청,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위 소관청 이런 말을 하는데 모두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는 시의 경우는 시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수원시 영통구가 있다면 수원시장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예컨대 천안, 용인, 포항, 성남, 안양, 수원, 고양 이런 거 적어놨는데 물론 이 지역을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리려고 한다 이러면 일산 동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될 겁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되겠습니다. 군인 경우 군수가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양가로 2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밑줄 치시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세 번 출제됐는데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가로 안에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구적으로 보면 따지보면 헷갈리는데 어쨌든 가로 안에 있는 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안 되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게 되면 이중 소속이 됩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하라는 뜻이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무 밑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하면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45페이지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가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번에 있죠. 제출 서류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번. 이제 이번 달부터는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잘 안 나오는 거 사이드에 있는 걸 너무 깊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자, 2번에 등록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 서류.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4번.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은 반드시 4번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만약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또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 한 장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개정 이유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입법의 불비로서 교체 안 되는 게 있는데 교체 안 된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원칙적으로 모두 반명안판 사진이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입니다. 여권용 사진 한 장입니다. 뒤에 가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두 장인데 여기서는 여권용 사진 한 장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남의 건물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본인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 세 개는 모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등록관청이 직접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요건 외국 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시험에 한번 출제됐는데 상법 614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있는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내는 것은 우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다. 5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를 적어놨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인데 1번, 2번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까지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자, 등록 신청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수원시 제가 아까 영통구 수원이 지금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더 많죠. 수원이. 자, 수원시 영통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 개설 등록하려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까? 그러면 영통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까? 수원시 조례입니다. 수원시 조례. 왜냐하면 영통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자치구만 조례가 있습니다.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 비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구에 있는 구를 비자치구라 합니다. 자치권이 없는 구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 이런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 그래서 수원시 영통구의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3번 등록기준 별표 이게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이 중요합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치시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즉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바로 특수법인인데 제가 아까 무조건 자격증을 따야만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개업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은 예외입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적용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자격증 없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뭐 중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47페이지 공인중개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무소 확보 이 두 가지니까 오지선다행에 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4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별표 3개 하십시오. 양가로 2번 법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법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다만 이 법인의 등록 기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첫 번째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이 두 장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80점은 받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냐면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주식회사 합자 1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2억 원 이상 하면 X죠. 보증설정금액은 뒤에 가면 법인은 2억 원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시험에 자본금 7천만 원인 주식회사도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하면 맞는 말이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는 X지만 말장난이 심해요.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쉬운 줄 알았더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말장난이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말장난이 심하고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지금 계속 참고 버티면 10월 달에 가면 최고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아마 엄청난 갈등을 느낄 거예요. 아마 이제 또 5월 달이나 이 정도 되면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면 엄청나게 많이 탈락을 하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안 보는 게 좋고요. 그냥 사놓고 나중에 보는 게 좋고 포기 안 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법제 14조에 규정된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법 14조 업무만입니다만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입니다. 우리 프린트 24번에 보면 법제 14조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겸업을 해도 됩니다. 뭐 이삿짐센터 알선이라든지 도배업체 알선이라든지 주택상가 분양대행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담배 파는 것도 안 됩니다. 개인중개업소는 담배 팔아도 되죠? 예,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번이고 우리 교과서는 지금 4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대표자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외국의 대형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회사 설립하면 대표이사를 자기 나라 사람으로 하려고 할 텐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딴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자격증을. 그래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입니다. 포함도 있고 제외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주식회사는 임원, 합자 한 명에 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말 없으면 임원이나 사원이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이니까 책임을 무한대로 지니까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죠. 3분의 1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 그래서 상법에는 주식회사 10억 미만인 경우 자본금 1인 이사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임원이 2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임원이 2명이 되려면 공인중개사는 이 중에 몇 명이 되면 됩니까? 임원이 대표이사 포함해서 임원이 2명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최소한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둘 다 공인중개사 해야 되죠. 대표자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또 임원이 있어야 돼요. 대표자 혼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돼 있어야 되고 한 명이 돼 있으면 이 한 명의 3분의 1이 공인중개사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모가지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렇게 3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모두 다 공인중개사. 그래서 대표자 공인중개사 나머지 한 명 공인중개사 해서 임원이 최소한 두 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둘이면 둘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기출문제 이런 거 출제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나머지 임원이 7명이 있으면 이 중에 7명 중에 공인중개사가 최소 2명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옵니까? X입니까? X죠. 2.333명이고 그러면 사람을 2.3으로 쪼갤 수는 없으면 3명은 돼야 되겠죠. 대표이사 1명까지 포함한다면 4명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도 출제됐습니다. 이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이게 사실상은 사족이죠. 모든이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넣은 말이고요. 앞에 대표이사 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임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된다. X죠? 모든 임원이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가면 매수 신청들이 할 때는 대표이사만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습니다. 근데 중개업 하려면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므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에 의하면 제2종 걸린 생활시설입니다. 다만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업무시설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입니다. 그래서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고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에 저촉되므로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하기 전에 48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답이 1번인데요.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했는데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바로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동국대 이런 데서 지금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통계를 물어보면 60% 이상이 교육 두 번째 받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즉 1년 전에 받고 나서 1년 넘어가지 다시 온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미리 굳이 받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2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8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인데 동그라미 1번 지역농협, 동그라미 2번 산업단지관리기관, 동그라미 D급 지역산림조합, 동그라미 2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적으로 이러한 특수법인들이 중개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다만 이런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특수법인인 경우 지역농협인 경우는 다만 또 이 특수법인은 우리 일반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49페이지 양가로 4번 맨 밑에 등록의 기속재량입니다.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이다. 즉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50페이지 맨 위에 이 네 가지를 빼고는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한다. 네 가지는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아 이건 등록해주면 안 되겠다 알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한 경우 등기법에서는 이건 절대적 각하사유잖아요. 아예 등기 신청할 대상이 아니고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당연히 등록 안 해줍니다. 이런 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줘야 된다. 적법 요건을 갖추면. 자, 그 다음에 표 밑에 보니까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에 7일 이내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문서로 합니다. 7일 이내에. 7일이라는 숫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7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력은 등록한 후부터 발생되고 이에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되지만 등록 통지받은 개업공개사라더라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다. 왜? 등록 통지서에 이미 등록번호가 나와 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아니다. 그러나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무등록은 아니지만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등록증 개시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증까지 받고 나서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가 있고 나서 보정 설정을 하지 않고 인장 등록도 하지 않고 등록증 개시 의무도 위반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다. 다만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는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51페이지 5번
등록증의 교부 및 업무 개시입니다. 양가로 1번에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지만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종별 변경인데 종별 변경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소위 중개인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것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종별 변경 종류별 이 말이죠.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는데 이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칙 신규 등록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교부 신청인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개인분들 중개인이 자격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중개인이란 옛날에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 부칙으로 갔다고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런 표현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박스 안에 있는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5번에 보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6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사항을 협회에 통보합니다. 52페이지 업무 개시인데 양가로 4번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된다 했죠. 등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은 3월 초과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등록의 효력 상실은 동그라미 1번 개인 사망, 2번 법인 해산, 3번 등록 취소, 4번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금 있다가 무등록 중개업자 나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52페이지 6번 이중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이중등록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3번에 있습니다. 이중등록 그 다음에 이중소속 53번 표 밑에 보면 있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을 다른 말로는 겸업이라고 하죠. 겸업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직업입니다. 이중직업. 이중직업은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잡니다. 그리고 또한 등록도 취소해야 되겠죠. 만약 이중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한 개 지문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양가로 3번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등록증 양도 대여한 사람,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사람, 양수 대여받은 사람,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똑같습니다. 둘 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서로 다릅니다. 행정처분은 똑같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등록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다르고 행정형벌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7번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업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법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무등록을 보겠습니다. 무등록 우리 7번에 무등록이 있는데 무등록업자, 무등록개업공개사인데 첫 번째 무등록은 태생적 무등록 또는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무등록입니다. 즉 아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자격증 취득하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서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 다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런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적법요건이라고 했죠. 만약에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런데 이 개업공개사가 무등록개업공개사다. 무등록개업공개사가 두 사람을 매매를 승사시켰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 즉 거래계약은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다만 이 무등록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이 무등록업자의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받아도 되죠. 그러나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56페이지 문제를 보면요. 56페이지 문제를 보면 이 기출문제를 꼭 좀 풀어보는 게 공부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인계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소속공인계사는 소속공인계사가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2번이 정답이네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여권용 사진 붙여야 된다고 했고요. 5번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종전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와 인장등록신고서가 있는데 오른쪽 맨 밑에 등록인장인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바로 이게 인장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 풀겠지만 미리 여러분이 그 뒤에 해설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